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료사 지리지의 기록을 통해서 고대 요동의 위치가 중앙아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료사 지리지는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나라는 발해의 옛 땅을 차지하였는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 영토도 그대로 계승을 했고, 따라서 요나라가 고구려의 영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희와 거란 소선용의 어떤 단판에서도 거란이 고구려의 영토를 다 계승을 했다, 이렇게 거란 장군의 입에서 직접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나라의 영역을 알면 고구려의 영토를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사 지리지를 통해서 그 강역을 추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요사 지리지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의 평양성이 요나라의 동경 요양부였고, 중경 현덕 발해 중경 현덕부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요나라의 동경을 거란에서 호란주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는데, 호란주가 현재의 코칸트다,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분지에 있는 대도시인 코칸트가 현재 고구려의 평양, 과거의 고구려의 평양성이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페르가나 분지에 있는 코칸트라는 도시에 평양성이 있었고, 이것을 호란주라고 이제 한자로 음차를 했다. 그리고 이 시레다리아 강을 따라서 이제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로 요동과 요서를 나눴고, 시레다리아 강이 옛날엔 요수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사 지리지의 기록을 토대로 이 요나라의 강역이 현재 만주나 어떤 몽골 초원 지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요나라의 강, 요나라의 영토를 흐르는 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강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지리지 동경 요양부 편에 보면은 요하는 동북쪽 산호기로 나아가 범하가 되고 서남쪽으로 흘러 대구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또 동양하는 동쪽살에서 서쪽으로 흘러 혼하와 합하여 소구가 되어 여하와 만나 바다로 들어가니 태자하라고 하며 또한 대량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요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르다리아 강이 현 요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하가 동북쪽 산허기로 나가서 범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하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동북쪽으로 나가면 이 산허기가 있습니다. 이 산맥이 있는데, 이 산허기로 나가는데, 이 산허기로 나갔을 때 이걸 범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서남쪽으로 흘러 대구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범하가 되어서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이 서남쪽으로 다시 흐르게 되는데, 여기가 아라레입니다. 아라레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강이 아라레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보통 큰 강이 하류에 닿아들면 삼각주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강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나일강 삼각주도 그렇고 황하도 삼각주가 있듯이, 이 요하도 지금은 수량이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삼각주를 이루면서 바다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삼각주를 옛날에는 대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의 입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대구라는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네, 그 다음에 동양하는 동쪽 산에서
서쪽으로 흘러 혼하와 합하여 소구가 된다. 그리고 요하와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동양하는 현재의 탈라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발원을 해서 서쪽으로 흘러서 이 북쪽으로 이쪽에 탈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탈라스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다시 이제 산맥을 따라서 서북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아라리 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이 강이 지금 탈라스 강인데 이 탈라스 강을 요사 길이기 위해서는 동양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탈라스라는 지명이 이 고대 한자로 음찰을 하면은 대량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탈라스, 대량, 동양 이런 지명이 다 같은 이제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혼하와 합하여 소구가 되어 요하와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혼하라는 강이 현재 동양하와 범하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강을 현재는 아리스 강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스 강이 이 혼하로 추정이 되고 이 동양하가 서쪽에서 동쪽산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혼하와 만나서 잠시만요. 네. 혼하와 합하여 이렇게 흐르다가 소구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삼각주가 형성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소구가 이적의 존재를 하는데 이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강의 입구 즉 소구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구와 소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중간에 이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또 슈강이라는 강이 하나 흐릅니다.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강물이 이제 수량이 늘어나니까 갈라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이제 삼각주가 한번 형성되고 이 삼각주가 다시 이제 요수와 한번 더 만나면서 이 지역에서 크게 이 삼각주가 또 한번 형성이 되면서 대구를 형성을 하고 아라레로 빠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을 하겠습니다. 네. 또 사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사하는 동남산에서 서북쪽으로 흘러 계주를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또 포하, 청하, 폐수가 있다. 폐수는 니하 또는 한우력이라고도 하는데 강에 한우초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를 먼저 살펴보면 이 강이 사하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 사하인데 사하가 동남산에서 서북쪽으로 흘러서 계주를 경유하여 이 부분이 계주로 추정이 되는데 계주가 부여가 있었던 곳이고 서북쪽으로 흘러서 계주를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요 나라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동경요양부가 평양성이 여기 있죠. 보통 이 지리적인 설명을 할때 수도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먼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데 먼저 요사 지리지에서는 이 요수를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동양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적으로도 이 요사 지리지리 논리적 어떤 서술 순서와 이 지리적인 순서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포하, 청하, 폐수가 있습니다. 네, 포하와 청하가 어디인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폐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조선의 어떤 수도 왕건성 앞에 흐르던 강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평양성 고조선의 왕검성이었고 그 앞을 흐르던 이 강이 폐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같은 실르다리아 강이지만 이 강줄기가 이 산맥을 흐르면서 많이 꺾이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강의 이름을 북쪽에선 하류 지역에서는 요수라고 부르고 상류 지역에서는 폐수라고 했던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폐수는 이하 또는 한우력이라고 하고 강의 한우초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우초라는 게 뭐냐면 한우초는 토란을 말합니다. 토란이 이제 흔하게 접하는 요새는 흔하게 접하는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제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토란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이제 구황 작물이고,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먹던 이제 작물이고,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게 한우초의 한이 범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고조선의 홍범구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자가 홍범구주를 통해서 이제 조선을 번영을 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홍범구주가 무슨 철학적인 무슨 오행에 따른 어떤 정치 철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산정리학용은 홍범구주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땅을 아홉 구획으로 나누고 농사 지은 정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 기자가 이 토란이라는 작물을 가져와서 이 범이라는 토란을 가지고 와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이제 땅을 아홉 구획을 지어서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는 방법을 이 조선 땅에다가 알려줬는데, 이것을 바로 이 홍범구조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요사지리를 통해서 요 나라의 강역이 어디였는가,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의 어떤 수도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삼국사기 기록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